이 MBTI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런 인풋이라든지 감성, 감성, 사람에 대해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아까 보세요. 100% 공산당. 어? 100%가 나오냐고, 어떻게 여러분. 전 돈 안 되는 자잖아. 그러니까 너무 잘 타고났어. 우리 박은숙 날개님은 시대를 타고났다. 어? 옛날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5, 60년대이면 막 장사해가지고 다 했었어요. 나 진짜 아직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돈 따라오는 시대잖아. 그러니까 너무 시대를 잘 만났어. 우리 방송에 인프피들이요, 시대를 잘 만났다. 인프피님들이 요즘에는 뭐 낭독만 해도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익이 서로 되고 하잖아요. 너무 시대를 잘 만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요. 진로의 삼각형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한번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인프피도 오셔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알고 가자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하나. 자, 지금부터 제가 좀 이거 해보신 분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PPT예요. 나만의 동사를 찾을 겁니다. 한 장표에 두 개씩 찾으셔야 돼요. 또 인풋부터 결정을 못해. 그냥 직관으로 찍혀요. 네, 내가 여러분 잘하는 동사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저거 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잘하는 동사예요. 좋아하는 동사 아니에요. 이거 헷갈려. 좀 이따가 나와요. 좋아하는 거는요. 좋아 아니고요. 잘하는 동사. 내가 잘하는 거, 액션, 결과물, 성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과. 네.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잘하는 거. 아까 우리 최고 날개님 춤추다 잘하시더라. 나는 어거지로 그냥 강사님이 하니까 따라했는데 이거 잘하진 않아. 네, 잘하는 거. 여러분 잘하는 거. 잘하는 동사 두 개. 통역하다 있더라. 통역하다를 잘하시는 분 타고나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기질이라는 거 무시 못하더라고요. 두 개 보셨죠?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여기서 두 개. 자, 여기서 두 개 골라보세요. 청소하다. 빨리 최고 날개님 청소하다 해야지. 거의 못 봐. 완벽해야 돼. 네, 해주셨는데 잘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 청소하다. 전 돈 안 되는 건 다 못해요. 그러니까 돈 되시는 것만 하잖아요 지금. 최근 하게는 뭐 또 어디도 쇼츠도 올리고 뭐 많이 오르셨다 그러시던데. 네. 자, 처방하다. 잘하시는구나. 자, 여러분들 잘하시는 거 두 개. 기부하다. 수리 맞아. 내가 진짜 선투적으로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있어. 네. 그다음 여기서도 두 개. 하나만 고르셔도 됩니다. 뭐 두 개까지 안 하시고요. 하나만 고르셔도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진짜로 가볼게요. 자, 이제는요. 아까 다 안 써셔도 돼요. 그중에서 내가 잘하는 거 한두 개 고른 다음에요. 여기 좋아하는 분야예요. 좋아하는 분야.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좋아하는 분야. 자, 좋아하는 여러분의 분야는 어딘가요? 오늘 오신 분들 아마 교육이라든지 방송, 우리 저한테 오시는 분들 제가 다 알아요. 네, 뭐 이런 대부분 여기 교육, 그다음 상담, 어린이, 그다음 직업 상담, 서비스 뭐 예, 이러실 겁니다. 네, 경영도 뭐 있으실 수 있는데 대부분 상담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어린이. 요즘 애들이 그 되게 좋아들 여러분. 그 뭐니 그 사업 그쪽이 어디냐면요. 그 뭐지? 애완견, 애완동물 그쪽. 동물보호. 자, 쓰셨죠? 그다음에 이제는 삼각형을 이제 그릴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이 아까 동사 고르셨잖아요. 그 중에서요, 세 개만 한번 골라보세요. 내가 잘하는 동사. 아까 동사, 고르신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되게 방송, 스포츠, 이게 움직이는 예술다. 재능이 정말 탁월하시네. 최고 날개님. 자, 잘하는 동사 세 개 한 다음에요, 좋아하는 분야 찾는 겁니다. 좋아하는 분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진로의 삼각형을 지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도형 심리 하신 분 있잖아요. 도형 여러분 그 애니어그램 하는 거 있죠. 애니어그램 여기 웃긴 게 애니어그램요 여러분 진짜 너무 재밌어. 내가 나중에 스터디 할 때도 애니어그램 이제 말씀드릴 거거든요. 애니어그램의 가장 큰 그 핵심 뭔지 아세요? 도형인데 그램 도형이잖아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이 삼각형에 모든 우주의 어떤 그런 균형이라든지 원리가 여기에서 나는 직관적으로 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피타고라스. 여러분 중학교 때 진짜 싫어했던 사람 이제 피타고라스. 이분 왜 우리 중고생을 힘들게 하는 거야. 이분이 이 원리를 만들어서 삼각형의 그 법칙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진로도요. 요렇게 꼭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답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요 삼각형을 우리가 애들한테도 그렇고 나도 이걸 만들어 보면요. 정말 이 안에서 내가 좀 답을 찾아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이름 진로의 삼각형. 그 진로 소주 진로 아니고요. 내 인생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워드가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아까 잘하는 동사 골랐죠. 여섯 개 중에 그 중에 또 골라서 한두 개만 딱 다 버리고 고르세요. 나는 이걸 골랐어요. 내가 코칭해주고 알려주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좀 이해하기가 좀 쉽게 제가 잘 지금까지 제가 살아와서 보니까. 네.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는 대면을 안 좋아해요. 제가 몰랐는데 약간 내향적인 게 있어요. 제가 좀 나름대로 민감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저는